한국 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을 탈세 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세무사회는 오늘 한국 세무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 토스 세이빙잇 등 세무 플랫폼의 탈세 조장과 불성실 신고 실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세무 플랫폼이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받거나 부당감면을 적용하는 등 경정청구에 탈세 행위 가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재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불법 세무 플랫폼의 탈세 조장과 불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세무 대리를 한 것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과 불법 행위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용역 제공 사업자의 실제 수익 금액을 누락해 직접 환급 신고를 하고 세무 대리 수수료를 챙긴다는 제보를 받아 세무 플랫폼의 탈세 행각을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